4시 반 딸려서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시 문장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까? 자, 얘들은 쭉 봤고요. 우리가 지우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다 하지 않았었네. 다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넌다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더 복습하는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비동사. 하다시.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더북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했어요. 누가 뭐뭐 하다. 지금은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묻는 문장을 할때 하다시가 들어있으면 do나 does가 다시 이렇게 누가라는 질문의 대답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사용되면 is she,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대답할 때 누가다가 붙어 있죠. 누가다. She buys 한다. 무엇을? It을 어디에서? 그렇죠.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그래서 at the bookstore란 대답이 듣고 싶었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죠.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또는 하면 또 어렵겠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자, 봤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봤다라는 말이 있고 그 녀석은 누구고 계시고 그렇다면 두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비동사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가 사용되기로 했으니까 이 guess 속에 그 다음 생각해야 될건 누가 들어가느냐 does가 들어가는지인데 얘는 뭘 보고 대답하면 되냐면 내를 보고 대답하면 되죠. 이게 영어로 뭐고 you고 그렇다면 do 다 does 다 그렇죠. 둘다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언제 그거 봤니? When do you get? 그렇죠. When 하고 가장 중요한 do you get을 만들죠. When do you get it?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가 뭐뭐 한다. 맞다. 묻는 말이니까 너는 봤니가 됐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다. I get it. 그렇죠. On my birthday. 그러니까 I get it on my birthday. 그래서 on my birthday가 내 생일날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On my birthday가 나의 생일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On my birthda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죠. I get it. 너는 봤니? 나는 봤다가 너는 봤니?로 바꾸면 되겠죠. Do you get it? When do you get it? 언제 봤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들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가 있는 경우고 그렇다면 두냐 더즈냐 따지는 경우인데 얘를 쳐다봤더니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데이니까. 그들이 팔다는 뭐예요? 그들이 팔다. 묻는 말 말고 그들이 팔다. They sell이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뭐 한다고. 이걸 묻는 말로 They se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그래서 그들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다라고 대답하죠. 누가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Vegetables. 그렇죠.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그래서 vegetable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셀이라는 하다시 속의 전투가 앞에 나와서 두데이 셀을 만들면서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었다. 난 계속해서 이번에는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는데요. 그 나뭇잎들 자 일단 떨어지다란 말이 있고요. 벌써 알고 있죠. 그건 떨어지다. 떨어지다가 뭐고 버리고 그렇다면 비동사는 사용될 일이 없고 하다시고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될게이 속에 두냐 더즈냐인데 이번엔 안만 길어봤자 해석은 확실하게 알죠. 그 나뭇잎들 더 리브즈인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폴 속엔 두가 들어있었어요. 더즈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그것들이 떨어지니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래서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o the leaves fall?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었다고요? When do they fall? 하고 같은 규칙이었죠. When do they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the leaves, 나뭇잎들 또 쓰기 싫으니까 이게 they가 되어서 대답하죠. 그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누가다? They fall. 언제? They fall in the fall. 그래서 in the fall이 가을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언제 가을에? 그래서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When do they fall이었죠. When do they fall? Day 자리에 뭐가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뭐라고 물었어요? 자, day가 들어가든 아니면 the leaves가 들어가든 둘중 하나가 들어가야지. day도 들어가고 the leaves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것들 나뭇잎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 그래서 나뭇잎들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었고. When do the leaves fall? So when do the leaves fall? 했더니 they fall in the f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르다가 있죠. 자르다가 뭐고? 컷이고 그럼 비동사 필요 없고 하다시고 그러면 둡니까? 더 줍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영어로 뭐니까? 히니까 둡니까? 더 줍니까? 더즈가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나무를 자르니? 했는데 그 나무 또 쓰기 귀찮을 땐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자른다? 뭐, 이미 봐서 알지만, 도끼로 자른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방법이 궁금해서, 묻는 말의 시작은, how? 그렇죠. 그가 자른다는 뭐였어요? 그가 자른다. 그렇죠. 에이? he? 그렇죠. he cut죠. 그렇죠. 그가 자른다. he cut. 그가 자르니? Does it cut?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es it cut the tree? 그러죠. 어떻게 방법을 묻는다니까 How로 시작했고 Does it cut? 가장 중요한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한다? The tree. How does it cut the tree? 그랬더니 그가 누가다로 시작하죠. 누가다? He is cut입니까? 아, 비동사 다시 사용되나요? He is cut. 오케이, 그래서 is 그는 자르다이다죠, 그렇죠? He is cut. 그는 자르다이다. 그래서 이런 문장 표현할 때 문장의 종류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르다란 말이 없죠, 그렇죠? 컷의 뜻은 자르는이죠, 그렇죠? 컷의 뜻이 자르는이에요? 자르다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문장은 비동사로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아, 그렇다면 내가 자르는이란 뜻이군요. 자르다인 줄 알았더니. 자르다라는 말이 있다며. 어? 그러면 이런 표현은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비동사를 이런 표현할 때 여기에 is 같은 거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대체 왜 씁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라며. 비동사는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가 자른다는 뭐예요? He is cut입니까? 그는 자르다, 이다입니까? 그는 자른다는 뭐예요? 누가다? He cut. is가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He cut. 무엇을? The tree.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뭘 가르치려고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묻는 말을 만들 때, 대답하는 말 만들 때, not을 집어넣을 때, 다른 규칙이 사용된다는 거, 비동사 있을 때는 are not, is not, am not 하다가, 뭐, 하다시가 있을 땐 don't 뒤에 하다시, doesn't 뒤에 하다시 한다는 얘기 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 어떻게 되니? How is he cut이야? How does he cut이야? 오케이. 비동사입니까? 하다십니까? 이 문장은? 그러니까 is, am, are, is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였다고? How does he cut야? How does he cut야? 오케이.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누가다? He cuts what? How? 오케이. He cuts it with an axe.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도끼로란 대답. 이거 원래는 더 트리였고. 오케이. 그래서 with an ax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어떻게 물었어요? How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에 나와서 does he cut을 만들면 자르니? 라는 he cut 자른다? Does he cut 그는 자르니?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래서 비동사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시다란 뜻의 드링크가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고 드링킹이 되어서 사용되고, 드링킹의 뜻은 마시다가 아니고 마시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가지고 비동사만, 아니 문장 만들 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헤,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입니까? 이것도 하다. You are drinking이 너는 마시는 중이다죠. 여기에 마침 you are drinking 마침표 찍히는데 여기다 물음표로 바꾸고 싶으니까 you are drinking을 어떻게 하면 물음표로 바뀝니까? Are you drinking? 하면 묻는 말로 바뀔 거고, 여기에 무엇이란 말을 집어넣으니까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What are you drinking? 뭐 마시고 있니?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하다시가 어떤 시 됐기 때문에 다시 뭐가 사용돼야 된다? 비동사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단 말이야. What are you drinking? 그랬더니 나는 물좀 마시는 중이야. I'm drinking some water. 그래서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Some water는 이름씨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비동사인 am 대신에 are로 바뀌었고, are you 하니까 what are you drinking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죠. 춤추다가 있습니다. 춤추다는 뭔데? 댄스인데 댄스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은 댄싱이죠. 그러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말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라는 뭐예요? She is dancing. 그러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Is she dancing 하면 되고 어디에서 춤추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다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고요. 어딘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했습니다. Where is she dancing? 그래서 누가다? She is dancing 어디서? On the stage. 그러니까 she dancing on the She is stage.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on the stage는 그 무대 위에서 이런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ere is she dancing?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하다시 비동사. 오케이. 내가 방금 물어본 질문은 노래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노래하다가 뭐예요? Sing. 그렇죠? 그래, 노래하는 중인도 아니고 그냥 노래하다니까. 하다시. 그렇다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이 속에 뭐 둔지
더든지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여기 데이가 하는 행동이죠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노래하는지 궁금하니까 자 그들은 노래한다는 뭐예요 그들은 노래하니 만들기 전에 그들은 노래한다 그래서 데이가 싱한다고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들은 노래한다는 데이 싱인데 그들은 노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데이 싱이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궁금하니까 How do they sing? 이라고 묻죠. How do they sing? 그랬더니 누가다? They sing. 그렇죠. They sing very well. 매우 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very, very, very 매우 잘 이란 뜻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very well이란 대답을 주셔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는 두를 꺼내서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계속해서 자 하다십니까 비동사입니까 라고 보면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고? 스멜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따져야 될건뭐 투냐 더즈냐 왜 투예요 더즈예요 왜 더즈입니까 더 피자죠 이거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이시 스멜 하려면 이 스멜이 아니고 자 그것은 냄새나니 묻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냄새가 난다는 it smells 그쵸 이 속에 더즈니까 이거를 묻는 말로 바꾸면 does it smell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고 더 피자 들어가면 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묻는 말의 시작은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죠 이 자리에 it을 또 쓰면 안 되고요 it을 완전히 빼버리고 더 피자를 넣어서 그 피자 어떤 냄새가 나니가 뭐라고요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러면 더 피자 또 쓰기 귀찮으니까 대답할 땐 분명히 it이 있죠 it smells good 됐습니까? It smells good. 그래서 it은 더 피자 대신 왔었고 그래서 it에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자,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죠. 왜냐하면 소리 지르다는 있죠. 소리 지르다가 뭔데? 샤우트인데. 얘가 샤우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로 밖에서 쓰이고? 샤우팅으로 밖에서 쓰이고 샤우팅의 뜻은 지르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대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장 만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Who is shouting?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문좀 열어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부탁하는 표현이니까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해서 오픈해주세요. 무엇을? The door. Please를 넣으면 되겠죠. Open the Open the door, please. door, please. 오케이, 계속해서 문좀 닫아주세요. 아, 창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마찬가지 하다시부터 시작한다. 부탁할 땐 close 해주세요. 닫아라. 무엇을? The window를.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야 비동사야. 비동사죠. 왜냐하면 울다가 있어. 근데 얘가 뭐로 바뀌어서 사용되니까? 그렇죠. 우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야?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물음표 붙여야 되니까 You are crying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사용됩니까? 그렇죠. Are you crying이 될 거고 이유가 궁금하니까 시작은?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이죠. 왜 울고 있니?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그 영화가 슬프다.
The movie is sad. 이거는 그 영화가 슬프답니다. 이거를 그 영화가 슬프다라는 말에서 다짜 떼버리고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하려면 여기다 뭐 쓰면 되죠.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the movie is sad, so I am crying.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 아 이거 왜 거꾸로 돼 있지? 호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네 얘는. 오케이. 그래서 날다란 말이 있죠. 그렇죠. 날다가 fly죠. 그래서 그들이 난다. They fly. 언제? At night. They fly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그렇죠. 그래서 fly가 하다시 사용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두냐, 더즈냐는 뭘 보고, 얘를 보고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해봐야죠.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fly 속에는 두야, 데이야, 아, 더즈야. 두죠. 그래서, 박쥐들이 난다. The bats fly.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얘를 여기다 갖다 놓죠. 그래서, 박쥐들이 나니? 언제 나는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문장.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 Okay, when do the bats fly?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던 거고요. They fly at night. 계속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네. Okay, 다 끝났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미쳤나 보다. Okay, 수고했고요. 동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공부하면 됩니다. Okay, 매우 훌륭합니다. Excellent.